춘향 이몽룡의 사랑보다 더 달콤하게 무르익은 게 있으니 바로 복숭아입니다. 와, 향기로운 냄새.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요, 오늘 혹시 기온이 36도인 건 알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따를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따고 있죠. 수확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너무 더워서 에이 내일 따자 하고 못 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 물러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죠. 즙이나 짜고 그런 용밖에 되질 않죠. 게을리할 수 없는 복숭아 농사. 남원 춘향골에선 지난 6월부터 수확의 손길이 쉴 새 없는데요. 남원 복숭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아, 탐스러워요, 참. 햇볕이 잘 들어오고. 네, 햇볕이 좋고. 통풍이 좋고. 통풍이 좋고. 네, 물이 좋아요. 지산 줄기를 받은 게. 복숭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락동시장이 최고인데. 네. 최고금을 받아요. 하여튼 프랑카트가 쫙 붙어갖고 여름 내 팔아 두 달 가는 거라고. 이 땀 흘린 보람을 해주었거든요. 자, 한번 잡숴봐요. 자,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요.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춘향골 복숭아 하면 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시면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진짜 경쾌하게 아삭아삭거리고요. 진짜 달다. 맛있죠? 이 꿀복숭아네요, 꿀복숭아. 네.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꿀맛 같은 복숭아, 수확방법도 남다른데요. 이렇게 따니까 높은 곳에 있는 복숭아도 쉽게 딸 수가 있네요. 그러죠, 일 능률도 빠르고. 이거 받으세요. 이쁜 복숭아. 색깔 잘 들었네요. 기다란 집게 손을 빌려 저도 열심히 수확을 돕는데요.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거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바구니 가득 복숭아 풍년을 이룬 분들 있었으니 복숭아 하나마다 애지중지 정성스러운 손길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똑 닮은 이 두 분 말을 안 해도 호흡이 척척입니다. 두 분 부부 맞으시죠? 예. 예. 아유 맞군요. 고향이 어디세요? 통영에서 왔어요. 경남이요? 예예. 아니 어떻게 경남 통영에서? 예, 제가 보쌈 당해서 왔죠. 보쌈 당하셨다고요? 뭐라고 하면서 보쌈을 이렇게 해오시던가요? 아, 편하게 잘 살자고 같이. 편하게 잘 살자고 해서 통영에서 예. 여기 나뭇가지 확 보쌈을 해왔는데 그래서 잘해주세요. 포기했어요, 뭐. 아유, 포기하셨어요? 네. 아우, 아니, 그래도 복숭아를 먹어서 그런지 미모는 포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 와봐라. 그러다 두 분, 보석 같은 아이들을 불러냅니다. 아니, 어디 숨어있다가 이렇게.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고3? 네. 고3 한창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방학 때 여기서 아빠를 또 도와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독특하네요, 우리 아이들. 복숭아 수확철이 되면 아무리 보태도 모자라는 일소 때문에 언제나 온 가족이 총출동해 일을 돕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한 삼남매 덕에 매년 한시름을 덜고 있습니다. 정말 효자 효녀입니다. 요즘에 정말 착하더라고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일식은 꼭 봐주고 있죠. 한참 복숭아 수확 많이 날 때는 꼭 애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땀도 이렇게 삐지삐지 흘러가면서. 가족의 사랑은 물론 뜨거운 여름 햇살을 듬뿍 머금어 더욱 달콤해지는 남원 복숭아. 그런데 아무리 달콤하대도 36도 폭염아래선 복숭아 수확 만만치 않은데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늘 아래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이거 하나 먹어봐요. 이 복숭아 떨어진 건데. 아니 지금. 저보고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짝짝 갈라지고 지금 저보고 이거 먹으래요. 먹어보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라고요? 한번 먹어보세요. 모양은 이래도 원래 나무에서 떨어진 낙과가 더 맛있대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대요.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진짜네. 다르죠? 보기하고는. 야 어떻게 이런 맛이 있어요? 이건 그... 과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이게. 아, 맞아요. 못 먹고 그 시절에는 벌레 먹은 복숭아를 달밤에 그 예쁜 딸을 불러서 주면은. 에? 예쁜 복숭아를 줘야지. 왜 하필 벌레 먹인 복숭아를 줬대요? 옛날에는 살기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그 단백질 보충을 쓰고 그런 게 없으니까. 아, 고기 대신? 예, 복숭아 안에 든 그 벌레 같은 걸 먹으면 예뻐지고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또 벌레.